하이파이브 안녕. 하이파이브 존재는 있는 거야? 탈덕한 거 아니지? 아, 일단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여러분들 보성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성하면 녹차, 녹차하면 녹돈, 녹돈하면 맥도날드 보성 녹돈 버거. 근데 이 보성에 맥도날드 매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성에 계신 많은 분들과 보성 녹돈 버거도 먹어보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제가 맡은 역할은 맥도날드 1일 보성점 점장입니다. 야, 호우라도 해. 보성은 사실 이 헤어질 결심 촬영지 있기도 했고, 그때는 이제 촬영하러 못 왔고, 오늘은 이제 드라이브식으로 슬쩍슬쩍 보는데, 아, 여기 몰래카메라 아니지. 그래서 나 보성 왔는데 녹차 맛을 한 번도 못 봤어. 아, 보성, 녹차인가? 어, 이거 녹차밭 아니야? 녹차밭. 옥수수인가? 눈에 띄는 파란 건 다 녹차겠지? 저기 녹차. 녹차. 저 끝에, 녹차. 저쪽에? 저기 녹차일걸? CF에서 본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우리 이건 정말 가문의 영광 아니야, 맥도날드는? 왜냐면 우리 이모가 먼저 찍으셨고, 그 다음에 진짜 김신영이가 찍는 거니까 이모님한테 전화해봐야지. 여보세요?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카 대사랑 받아라. 응. 아, 뭐해? 아, 이모 지금 내가 열연병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숙 중이야. 아, 지금 자숙 중이야? 응? 아니, 이모, 내가 맥도날드 이제 모델이 됐어. 아흐,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 2020 빅맥송을 내가 찍었었는데. 아비, 이모, 그러면 보성으로 이행시. 보성. 자, 온디아죠. 보. 보성 녹돈버거. 성. 성황리에 마치거라. 이모님도 컨디션이? 이모 자숙해. 에? 에? 그래, 나는 자숙하러 간다. 뿅. 내가 사실 비보TV를 너무 내가 안 나와서 하이파이브 팬분들이 질문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질문을 추려 왔습니다. 요것 중에 헤어질 결심 출연으로 박찬욱의 선택, 고배 같은 연기자, 불세출의 천재 중에 어떤 수식어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 규성아. 네? 너가 누나를 한 10년 봤잖아. 네네. 어떤 수식어를 가장 좋아할 것 같아? 불세출의... 나는 보배 같은 연기자. 왜? 난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 얘기는 어릴 때 들었어. 나 신인 때 5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가 나왔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누나 1년 했거든? 거품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중화권 배우 탕혜이와 의사소통은 어떻게 했는지. 요거 하나 했습니다. 따자하오 런자 또오자 홍찜빠오. 그래서 홍찜빠오 하면서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홍준보 몸매였다. 끝. 예, 그리고 현재 김신영의 꿈은 프로듀서를 해가지고 1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도. 궁극적인 첫 번째 목표는 그 1위 할 때까지 선배님이 좀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우리 선배님이 요즘에 막 캠핑 다니고 하는데 가슴이 덩덩덩 내려앉아요. 혹시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입술이 맨날 이렇게 뭐 이게 막 물집 같은 게 막 잡혀가지고. 선배님 좀 건강하시다면 다음 앨범은 조금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국민 떼창송을 만들어가지고 1위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말고도 질문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라방 뭐 이런 걸로 수다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곧 만나요. 여기야? 일단 이거 녹돈버거야, 녹돈버거. 보성 녹돈버거. 저 이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다는 평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언박싱. 벌써 치즈가. 아, 먹어봐. 아니,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도 궁금했어요. 와, 기가 막힌다. 여기 안에 양 배추가 있고, 토마토 있고, 적 양파. 이게 포인트야. 적 양파가 왜 있냐. 돈을 많이 들었다라는 거지. 단가가 셉니다. 제가 왕년에 맥도날드 치즈버거 귀신이라고 별명이 맥날치. 왜냐?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매일 집 가는 길에 햄버거를 10개씩 먹었어요. 옛날에 10개를 일단 먼저 나온 거를 내가 먹고 딱 봤는데 9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맥도날드 왜 이러지?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10개 시켰는데 하나는 여기서 드셨잖아요. 그만큼 제가 맥도날드에 인연이 있습니다. 자, 먹어보자.
치즈가 매콤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와, 패티 미쳤다. 돼지고기에 그 군내가 없네. 냄새가 안 나. 그지? 왜 맛있다는데? 그리고 치즈가 진짜 엄청 많이 들어왔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요거는 N차로 먹어도 돼. 왜냐면 치즈가 매콤해. 치즈가 매콤해. 그 양상추가 아닌 양배추가 있어서 식감이 더 재밌고, 이건 거의 햄락이다, 햄락. 극락한다. 아우, 진짜 맛있어요. 눈이 번쩍 띄어. 드셔보세요, 진짜로. 스르르, 스르르, 육즙이 스르르. 스르르 스르르 녹더니 스르르. 아, 느낌 왔다. 끝나자마자 트름이 바로 나왔어. 좋은 징조. 일단 오늘 맥도날드 1일 보성점 점장으로서 오늘 일합시다. 렛츠고! 자, 그럼 맥도날드 1일 보성점의 오픈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김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주 멋들어지게 오늘 파버스토어 열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녹돈버거 1호 고객 여러분들 만나게 되세요. 어르신. 네. 축하드립니다. 2호 고객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쁘니. 아, 네. 어쨌거나 더 고와요. 기니스, 기니스. 감사합니다. 아, 영화 볼게요. 꼭 보세요. 며칠 안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꼭 보세요. 헤어질 결심. 정우이만 곡투요. 비밀보장도 가끔 시간 나면 날 때. 천천히. 소은이도 천천히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라디오 들으면서 왔어요. 아, 그러니까 신디라고 해가지고 어. 진짜 찐팬이네. 어, 비보도 보고 있는데? 비보. 아, 비보? 어. 비보가 없고 정호의만 감사합니다. 네. 네. 으쨔 까나, 으쨔 까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 물려, 안 물려. 빵인데 안 물려. 와, 오랜만에 해 좋다. 우와. 야, 뮤직비디오 같아, 뮤직비디오. 와, 대박이다. 어? 이거 안 된다. 안녕하세요. 보성 녹돈버거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자신 있어요? 네. 잘할 수 있어요? 네. 잘할 수 있다. 두 발 벌려. 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바로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하얀 소스가 있을 거예요. 이 소스를 먼저 바를게요. 패티를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치즈를 한번 발라볼 거예요. 여러분들 치즈 좋아해요? 네. 이모는 완전 뿌리고 있어요. 뿌리고 있어요. 나는 치즈가 조금 더 먹고 싶다 하면 그 위에다가 살짝만 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참깨가 들어간 햄버거 패티를 딱! 보성 녹돈버거 완성! 완성! 아,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래도 이게 찐 리뷰가 필요한 거니까.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나는 보성 회천면에 사는 하용수입니다. 그러면 찐 보성인이시네요? 예, 예. 보성 토백이? 그렇죠. 아, 네, 어쨌거나. 예. 아니, 그러면 보성으로 이행시 한 번. 어떠세요, 어르신? 자. 보성으로? 보! 보고 잡네. 보고 잡네! 성공하게 맥도날드. 맥도날드 성공하게. 성공하게 맥도날드. 오케이. 아, 아버지, 혹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혹시? 우리 맥도날드 많이 먹고 건강하게 삽시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 내가 선물 드릴게요. 어르신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진짜 이 맥도날드 1일 보성점 점장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성황리에 잘 맞추셨고요. 그리고 아 즐겁네. 보성 녹돈버거 1년 내내가 아닌 8월까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성에 계신 분들이 되게 사람이 따뜻하네요. 예, 역시 최고였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뚜뚜뚜루뚜